궁극의 리퀴드 레티나 디스플레이와 상식을 뛰어넘는 성능의 M1 칩을 장착한 태블릿의 끝판왕 2021 애플 아이패드 프로의 진면목을 알기 위해 와이파이를 꺼보았습니다. 아, 일이야. 아니 왜 갑자기 인터넷을 끄냐고요? 아이패드 유저들의 폭력성을 실험하기 위함이 아니라 이 아이패드를 비롯한 애플의 모바일 디바이스에 적용될 iOS 15 그리고 아이패드 15의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자, 실험 방법은 간단합니다. 바로 모든 인터넷 연결을 끄고 시리를 부르는 거죠. Hey Siri, turn on flashlight. Hey Siri, timer 2 minutes. 2 minutes, counting down. 아직은 영어만 가능하지만 인터넷 연결 없이도 음성인식 AI 서비스가 작동하죠. 이건 신형 픽셀폰을 제외한 다른 기기들이라면 대부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OK, Google. Timer 2 minutes. 아니, 고작 인터넷 없이 타이머 몇 분 맞추는 게 뭐가 그리 큰일이냐고 말할 분들이 있겠지만 일단 이런 방식에는 꽤나 괜찮은 장점이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고요? 응답 속도가 훨씬 빨라요. Hey Siri, turn on flashlight. Okay. 보이시죠?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작동 방식이 다르거든요. 대부분의 음성인식 AI들은 현재 클라우드 컴퓨팅 방식이라고 해서 일단 음성 명령 데이터가 거대한 클라우드 서버로 넘어간 뒤 처리 과정을 거쳐 답을 얻은 뒤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거든요. 하지만 이번 온 디바이스 시리의 경우 기기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음성 명령을 처리합니다. 데이터가 저 멀리 왔다 갔다 할 일이 없으니 당연히 속도가 빠를 수밖에 없어요. 이걸 엣지 컴퓨팅이라고 하는데 애플을 비롯한 몇몇 IT 기업들은 이처럼 기기 내부의 칩 성능만으로 AI 데이터를 처리하려 애쓰고 있어요. 그럼 이런 방식의 컴퓨팅이 기존 클라우드 방식에 비해 어떤 장점이 있냐고요? 직접 보여드리죠. 구글 계정의 데이터 및 맞춤 설정, 활동 제어 항목을 보면 가끔씩 이 버튼이 활성화된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언제, 어디서, 무슨 말을 했는지 구글 턴 오프 타이머 구글 신의 서버에 그대로 저장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가능하시나요? 온 디바이스 시리아 엣지 컴퓨팅은 애플이 최근 들어 강조하는 프라이버시와 높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인공지능을 탑재한 대부분의 디바이스들은 데이터가 클라우드 서버로 보내졌다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거쳤다고 했죠. 이 과정에서 사진, 영상, 전화, 문자 메시지, 메일, 앱 사용 내역과 검색 기록 등등등 AI가 여러분의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모든 데이터들이 인터넷을 타고 외부의 클라우드 서버로 나가야만 합니다. 이런 메커니즘은 필연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을 낳을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어볼까요? 자, 여러분이 반려동물 관찰이나 집안 보안용으로 홈캠을 하나 설치했다 칩시다. 보통 여기엔 동작 감시 센서라는 게 달려 있어서 뭔가 움직임이 있으면 자동으로 녹화를 시작하고 그걸 주인에게 알려요. 띵동, 움직임이 감지됐어요. 뭐 이런 식이죠. 근데 이게 좀 멍청해서 바람에 나뭇가지만 흔들려도 카메라가 작동합니다. 알림을 받는 입장에선 아주 손가시겠죠. 그래서 여기에 AI를 적용하면 이건 사람, 이건 택배 상자, 이건 차 이렇게 구분해서 카메라가 알아서 필요한 때에만 주인에게 알림을 보낼 수 있긴 한데 바로 그 AI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이라면 문제가 좀 생길 수 있습니다. AI 분석을 위해선 집안을 찍은 영상 데이터가 실시간으로 외부 서버로 전송돼야 하거든요. 프라이버시 침해 논란이 안 생길래야 안 생길 수 없는 구조란 겁니다. 하지만 엣지 컴퓨팅 기반 AI를 활용하면 어떨까요? 카메라 내부의 칩이 알아서 사물, 사람, 택배 상자를 구분해서 집 주인에게 실시간으로 알려준다면 반응 속도도 빠르면서 프라이버시도 보장하는 방식으로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런 엣지 컴퓨팅 기반 AI를 위해선 반드시 충족시켜야 하는 몇몇 조건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강력한 머신러닝 칩이 필요합니다. 초대형 클라우드 컴퓨팅 서버가 하는 일을 디바이스 내부의 칩이 해결해야 하니까 칩 성능이 일정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애플은 아이폰 11부터 지금까지 자신들의 제품에 얼마나 강력한 머신러닝 칩을 사용했는지를 강조했거든요. 특히 이 아이패드에 장착된 M1 칩도 상당히 강력한 머신러닝 능력을 가진 것으로 유명한데 아마 이렇게 무식한 성능의 칩을 넣은 것도 애플이 추가하는 AI 작동 방식과 높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드웨어만 좋으면 끝이냐? 아니죠. 엣지 컴퓨팅을 위해선 소프트웨어도 뒷받침돼야 합니다. 아무리 휴대폰이나 태블릿 디바이스의 칩 성능이 좋아도 집체만한 대형 클라우드 서버에 비하면 더 간소화된 필드용어로 더 가벼운 AI 관련 소프트웨어나 알고리즘이 필요해요. 애플은 이 소프트웨어
표현 능력을 돈으로 해결했습니다. 아까 홈캠 AI 사례 기억하시죠? 해당 기술은 엑스노란 AI 스타트업 회사가 실제로 개발한 기술인데요. 현금 부자 애플은 홈캠용 칩에 사물인식 AI를 구현한 이 회사를 우리 돈 2,300억 원에 사버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프라이버시를 강조하며 엣지 컴퓨팅 기반 AI를 미는 것이 순전히 고객을 위한 조치냐? 글쎄요, 제가 여기서 고개를 갸웃거리는 건 소문상의 바로 그 기기 애플 글래스나 애플 AR 헤드셋도 이 엣지 컴퓨팅 기반 AI가 굉장히 유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번 홀로렌즈에서도 보여드렸다시피 사실 AR이라는 건 실제 사물 플러스 부가적인 디지털 정보가 겹쳐 보이는 거잖아요. 만약 안경만한 사이즈의 작은 디바이스가 클라우드 컴퓨팅 기반 AI로 시작돼 끊임없이 인터넷과 연결돼 한다면 배터리 소모는 당연하고 데이터를 주고받는 과정에서 속도도 느려질 테니 눈앞에 사물에 대한 정보도 사용자가 원하는 만큼 빠르게 뜨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내 눈앞에 보이는 모든 사물들이 클라우드 서버로 전송돼 누군가 나의 시선을 훔쳐보고 있다는 근본적인 불안감 역시 남아있을 거고요. 하지만 엣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해서 칩 자체의 성능만으로 눈앞의 사물이 분석되고 AR 콘텐츠가 제공된다면 프라이버시 측면에서도 실제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도 굉장한 셀링 포인트가 될 겁니다. 자, 이쯤에서 눈치가 빠른 분들이라면 애플과 데이터 프라이버시 관련 다툼을 이어가며 AR 헤드셋을 의욕적으로 제작하고 있으며 동시에 집요한 고객 정보 수집으로 악명이 자자한 어떤 파란색의 회사가 떠오르지 않나요? 이번 WWDC를 기점으로 애플과 페이스북의 미래 먹거리를 향한 전쟁은 더 격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설명을 끝내기에 앞서 엣지 컴퓨팅이나 온 디바이스 음성인식과 같은 기술들은 오직 애플만이 개발한 신기술이 아님을 밝힙니다. 온 디바이스 음성인식도 실은 구글이 자사의 스마트폰 픽셀 4에 가장 먼저 제공한 기능 중 하나거든요. 싸우지 좀 마십시오. 하지만 스마트폰부터 PC르기까지 하드웨어 플러스 소프트웨어를 모두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단일 기기 판매량만 1억 대 이상의 판매고를 지닌 이 기업은 엣지 컴퓨팅 기반 AI를 빠르게 적용하고 발전시키는 데 있어 꽤나 유리한 위치에 서 있는 건 역시 사실입니다. 아니 그럼 대체 소비자 입장에서 뭐가 좋아지냐고요? 아무래도 조금 더 빠르게 조금 더 안전한 형태로 인공지능을 활용할 수 있는 것이 좋은 일이겠지만 글쎄요, 어쩐지 지금껏 한 이야기는 소비자가 아닌 IT 빅테크 관련 주주가 더 관심 있어 할 이야기일 것 같군요. 끝. 생각해보니 그렇긴 하네요. 생각해보니 진짜 이렇게 함부로 말했다가 페이스북 계정 찢을 수 있겠네요. 갈게요.